이번에 이제 핑크반 하반에서 상반 수업을 맡게 됐는데요. 상반 학생들에게 엘리베이터 게임 본문을 빠른 시간 안에 읽는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한글에서 글씨 크기 키워서 이렇게 표 안에다 문자를 표로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차례로 내려가면서 읽는데 원어민의 소리를 이제 들려주고 원어민 소리가 몇 분까지인지 체크를 해서 그 시간 이내에 읽으면 수행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재미있는 요소를 하나 추가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셀 선택을 했죠. 셀 선택을 하고 내려가면서 애에게 보여주는데 그럼 먼저 읽는 아이와 나중에 읽는 아이를 비교할 때 나중에 읽는 아이가 유리하겠죠? 그걸 핑계로 대서 먼저 읽는 아이에게 한 칸에 한, 먼저 읽는 아이에게 단어 하나를 지우고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What are you doing on the computer? 이러면, 저는 컴퓨터를 지우고 싶다. 그럼 컴퓨터에 뭐첫 글자는 줘도 될까요? 애들이 또 너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뭐 그래도 되고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 읽은 아이는 두 번째에서 또 마찬가지로 한 단어를 지우고 본인이 원하는 단어를 지우도록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 문장에서 또 골라서 두 명이 지금 보이 앤걸두 명이니까 지금 20명이 한 반이 되니까 10쌍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아이는 가령 요거를 이제 교사가 지울 수도 있지만 애들이 지우도록 하면 요걸 엘리베이터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No, I'm just curious 도로 교체해볼까? Curious 해서 그러면 교실에서 그냥 다른 아이들이 수행을 할때 그냥 멍하니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단어 빈칸이 늘어나니까 결국은 이 안에서 빈칸이 맨 끝에 있는 아이는 맨 끝에 있는 모둠은 10개 받는 채로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게 빨리 읽어라라고 하는 건뭐그 암기 효과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애들이 노출, 우리가 만성적인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서 노출의 부족, 듣기 말하기 부족 때문에 허덕이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서 애들은 게임을 하면 그 빈칸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긴장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아이들이 본문을 저절로 수십 번을 듣게 되니까 결국 그래서 본문을 암기하는 효과가 있어서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수행 평가가 됩니다. 여기 지금 한글에서 글꼴은 견고딕으로 했고요. 글씨 사이즈는 뭐36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배경을 모양 테두리 배경에서 여기 테두리 색깔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테두리를 군청색으로 요렇게 테두리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배경을 눌러서 색, 면색을 요 위쪽에 오른쪽에서 보라색 옆에 거, 요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바로 지 군청색이 되고 미드나잇 블루의 군청색은 그 글씨를 흰색으로 하면 여기 F5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반전되면서 노란색으로 되거든요. 이것이 아주 대단한 매력입니다. 이거 일일이 파워포인트 같은 데에서 날아오기 수작업 하려면 선생님들 시간이 많이 걸리시죠? 이런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게임. 제가 요 파일 보내드립니다.